왜냐면 한국 음식 중에 제가 케이팝 베이비큐를 처음 1호점을 오픈하고 나서 제일 놀랐던 사실이 생각보다 동남아 시장에 베지테리안이 많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홀푸드 마켓처럼 베지테리안만 관련된 헬시 옵션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제대로 안착돼서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메뉴들을 열어보면 메뉴들이 많이 비건이나 베지테리안 음식이 없어요. 심지어 냉면도 물냉면도 육수가 소고기를 뽑기 때문에 비건이나 베지테리안 친구들 한 6명 정도 왔는데 그냥 나가는 친구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명이 베지테리안이래.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해물파전도 안 돼. 모두 안 돼. 그래서 그러면 해물파전에 해물을 다 빼고 주면 안 될까? 뭐 이랬는데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지테리안의 형태도 알아야 되고 베지테리안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심지어 빌 게이츠가 작년 2016년인가 2015년에 똥물 마시는 거 영상 보셨죠? 못 보셨어요? 빌 게이츠의 똥물을 마시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한번 되게 큰 화제가 CNN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자연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동남아시아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내가 먹는 것이 자연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내가 먹는 것이 너무 자연을 너무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든 빌 게이츠든 심지어 많은 운동선수들 그리고 심지어 빌 클린턴이 세 번의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 베지테리안이에요. 예, 빌 게이츠가 베지테리안이 되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지테리안 회사나 푸드테크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MF를 보면 베지테리안 음식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메뉴들을 열었을 때 저희들이 늘 항상 드리는 것이 비빔밥인데 고기 빼고 해물파전인데 해물 다 빼고 혹은 뭐 된장찌개인데 두부만, 야채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메뉴 구성도 꼭 가지고 가셔야만 된다는 거. 점점 1인 가구들이 많아지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페이스북에 인스타를 왜 샀을까? 페이스북도 이미 있는데. 근데 잘 보시면 그 쿡방이랑 먹방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외국 친구들이 진짜 점점 가고 있는 인스타의 형태를 보면 비디오로 많이 가고 있죠. 라이브 형태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뭘까라고 보면 이제는 집에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아, 나 이런 음식 나 혼자 집에서 먹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음식 내가 집에서 혼자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1인 가구에 뭐 미역국 하나 끓이려고 미역 2만 원 거 한 팩 사고 뭐 파 한 단 막 이렇게 사고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블루 에이프런이 인기를 엄청 많이 끌었죠. 이런 형태가 이미 필리핀이랑 동남아 시장에 벌써 5년 전에 정착을 이미 다 했어요. 예. 다이어트 제품도 있고요. 매달 배송해 주는 것도 있고요. 뭐 요즘 하고 있는 뭐 디톡스 제품도 있고요. 음료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한국 음식도 있고 필리핀 음식도 있고 중국 음식도 있고 다 있고요. 레토르트 형태도 있고 레디투쿡도 있고요. 그냥 리힛만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근데 이 형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한국 음식점을 차리면 잘 될 거야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저는 업세일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한국 음식을 먹었어. 근데 필리핀이나 동남아 시장은 트래픽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아시죠? 금요일에 가면 30분 거리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그 떡볶이를 매일매일 먹으러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만들었던 업세일의 방법은 떡볶이를 만들어서 먹고 옆에 레디투쿡 형태의 패키지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업세일을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업세일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한국 샵에 가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맨날 파는 업세일은 김치. 네. 그리고 김치도요. 비닐봉지에 담겨 있어요. 네. 외국 사람들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김치를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싼 건 알지만 사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1인 가구가 냉장고가 이만한데 여기에 1kg짜리 김치가 들어가면 냉장고에서 김치에서 엄청 많이 나고요. 막 국물 떨어지고 난리 나요. 그러면 차라리 나라면 그냥 비싸더라도 10달러 주고 그냥 이거 조그만 거 살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이 가성비로 이렇게 1kg짜리 비닐봉지에 담아주더라도 그것보다는 외국인은 난 차라리 홀푸드마켓 가서 유리병에 깨끗하게 담겨져 있는 다 잘려져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플레이버가 들르게 있는 이 김치를 10불 주고 살래 라고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 시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 시장 2016년에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알리바바가 라자다를 인수했죠. 1조 원에 작년에. 근데 라자다를 왜 인수했을까 알리바바가? 그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알리바바 정도의 대형 회사면 굳이 동남아 시장에 직진출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알리바바가 라자다를 인수했을까? 그 이유는 동남아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어떤 게 필요했냐면 거기도 빅데이터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딜리버리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동남아 시장에서 저희가 딜리버리 할 때 늘 항상 어려웠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딜리버리맨을 찾을 수가 없어. 없어. 돈 두 개 줘도 없어. 예. 그리고 안 와. 예. 그리고 그 현금, 대부분 현금으로 이제 물건을 주고 현금을 주는 형태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현금을 받았는데 안 와. 도망갔어. 그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근데 이분, 이 라자다가 그걸 오랜 시간 동안 해오면서 자기네들의 빅데이터와 딜리버리 애들 프로파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했던 방식은 자기네들이 직진출하는 것 대신에 라자다를 1조 원 인수를 했죠, 작년에. 네. 그걸 보면 라자다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아마존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요. 아마존조차도 심지어 컵라면 한 팩, 컵라면 하나, 한 컵, 혹은 뭐 신라면 한 팩, 이런 걸 지금 배달해주고 있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남아 시장이 이번 연도 내년에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 있는 레토르트 제품도 레디투쿡의 형태도 라자다에 분명히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지 시장을 꼭 아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필리핀 이 얘기는 꼭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 필리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꼭 필리핀 되게 다 아신대요. 저거 아신대. 어디 갔다 오셨냐고 하면 세부랑 보라카이 갔다 오시고 마닐라 한번 갔다 오시고 골프 한번 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세부와 보라카이와 골프를 치는 그런 공간에 현지인들이 얼마나 살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1인 소비는 동남아 시장에 심지어 4년 전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대도시로 집중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필리핀만 해도 인구가 1억 2천 명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대도시에 몰려 있고요. 두 번째는 트래픽 때문이에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회사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회사에 사시는 회사가 있는 공간은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부분 다 이런 형태예요. 싱크대 옆에 레프리지 이렇게 있고 레프리지 위에 그 이게 이렇게 전기 뭐지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 형태가 대부분 동남아시아,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진짜 내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사셔요. 저도 이렇게 살았고요. 근데 이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 판매를 어떻게 하시냐? 벌크로 판매하세요. 원 플러스 원. 뭐 신라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뭐 간장 2만원 거 팔고 뭐 설탕 뭐 2만원 거 팔고 1kg짜리 팔고 그럼 과연 제가 불고기 한번 만들어 먹자고 설탕 1kg 사고 뭐 간장 뭐 2만원 거 큰 거 살까요? 현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대부분 테이크아웃 형태를 봐도 똑같아요. 음식 한국 음식은 대부분 쉐어링이 많다 보니까 하나 시키면 4인용이에요. 예. 네. 뭐 해물찜 같은 거 나오면 이만큼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보면 테이크아웃 어디다 담아주냐면 한국은 테이크아웃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비닐봉지에 많이 담아주시거든요. 근데 비닐봉지 같은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제가 다시 먹을까요? 근데 잘 고민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두 번째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도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저희가 한 줄씩 저희의 정체성을 다 집어넣었어요. 케이팝은 뭐뭐다. 서울시스터는 뭐뭐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거에는 스티커와 페이스북 주소와 이런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냉장고를 열어서 뚜껑을 열었을 때조차도 저희 브랜드를 한 번씩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이게 현재의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마존의 형태입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씩도 팔아요. 한 개씩도. 예.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살까요? 그 슈퍼마켓 가면 한 번들로 사면 한 번들 더 주고 뭐지? 뭐 새우깡 같은 거 이렇게 다섯 개 뭉쳐가지고 테이프로 다 이렇게 묶어져 있고 이런 걸 살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집에 차라리 저라면 이렇게 사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몰 패키지. 예. 네. 스몰 패키지가 꼭 나와야 하고요. 스몰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띵동이나 배민의 민족 그리고 뭐 해주세요 같은 모든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는 동남아 시장 이미 4, 5년 전에 이미 안착을 다 했고요. 제일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만 갖고 왔어요. 해피프레쉬라고. 해피프레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공간에 갖다 줘요. 심지어 싸게. 양파 한 개도. 네. 슈퍼마켓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트래픽 걸려서 가느니 차라리 제가 여기 그냥 들어가서요. 양파 200g 고르고 뭐 치킨 뭐 10g, 1kg 고르고 이렇게 다 해주면 심지어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조금의 서비스 차지를 밟고 갖다 줘요.
그러면 저라면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살까요? 아니면 번들로 살까요? 네. 근데 현지에 대한 이해 부분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하시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본촌은 봐라. 네. 교촌 말고요. 본촌. 네. 본촌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현재 두 개의 매장밖에 없죠. 부산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거든요. 하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국에서 현재 150개의 브랜치를 오픈했고요. 필리핀에서는 130개의 브랜치를 오픈했어요. 네. 그리고 동남아 시장 어느 매장 어디를 가도 다 잘 돼요. 네. 그리고 피스를 판매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최소한 본촌 그 광고를 유튜브 광고만 보셔도 아 광고는 이렇게 만들어야 동남아 시장에 정말 동남아 사람들이 이해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본촌에 대한 이야기만 보셔도 어떤 식으로 판매를 지금 판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매뉴얼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본촌에 가서요 기다렸다가 거기는 주방장 애들 나오면 친구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그냥 네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얘기해봐 물어봐요. 그러면 섹션별로 다 나눠줘 있대요. 콜드키친, 핫키친 이 정도가 아니라 스텝별로 친구들을 다 나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뒤집기만 하고요. 이 친구는 버무리기만 하고요. 이게 어떤 스타일이면 KFC 스타일이거든요. KFC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런치타임에 50명이나 100명의 손님이 몰려도 절대로 웨이팅이 걸리지 않아요. 본촌. 네. 네. 근데 그 형태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바이럴이 아직도 가능한 나라긴 하죠. 네이버와 블로그도 사용도 많이 하시는 거 뭐 상위 노출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제일 이해 못했던 이유는 동남아시아 시장은 그리고 외국 시장은 바이럴이 별로 가능하지 않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방송 한번 나왔다고 줄 막 매일 세고 1년 세고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케이팝을 오픈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출이 매년 15%에서 20% 정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느냐? 페이스북. 네. 저희 100% 페이스북만 활동하고 있어요. 인스타 활동 안 하고요. 페이스북만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 어떤 분이라도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커피집, 토스트집, 뭐 디저트집, 빵집, 뭐 케이크집 어떤 디저트류와 관련된 시장을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카페보라를 가보라고 100% 자부하고 말씀드려요. 네. 유튜브에 카페보라라는 것만 쳐봐도 굉장히 많은 영상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인스타 영상, 유튜브 영상, 심지어 외국 애들이 가서 직접 찍어요. 가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경복궁 뒤에 있고요. 그 한복도 많이 렌트하는 데 있고요. 심지어 매장도 안에 구석에 있고요. 테이블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혹시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려요. 인사이드 푸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꼭 제발 보셔라. 인사이드 푸드라는 페이지를 제발 꼭 보셔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푸드 블로거 채널이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로 활동은 많지 않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푸드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가장 뷰수와 공유수가 많이 나오고요. 최소한 10만 뷰 이상 나오고 10만 쉐어 이상 나오는 인사이드 푸드에 총 3개의 한국 브랜드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카페 보라고요. 두 번째가 박강정이고요. 세 번째가 그 문토스트 안에 있는 문토스트 나왔어요. 근데 저는 볼 때 뷰, 공유 이것만 보라고 하지 않고요. 제발 리뷰 다 읽어보시라고 해요. 네, 저 리뷰 5천 개 다 읽어봐요. 네. 그리고 심지어 페이스북 번역보기 누르면 심지어 번역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태국 말이어도 뭐 인도네시아 말이어도 다 알 수 있어요. 리뷰 다 꼼꼼히 5천 개 이상 다 체크해요. 그래서 왜 이 카페 보라를 동남아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고 있는지 왜 많고 많은 디저트 카페 중에 카페 보라가 선정이 되었는지 카페 보라는 인사이드 푸드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고요. 현재 동남아 시장에 거의 대부분의 MFO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두 개인가 세 개의 브랜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갔었을 때도 웨이팅 걸려있는 다 외국 친구들이었고요. 다 동영상 찍고 있어, 다 인스타 찍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저도 갔을 때 본 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컬러 너무 잘 잡았다. 동남아 친구들 중에 보라색을 싫어하는 애가 있을까? 외국 여자애들 중에 보라색을 싫어하는 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러보 플라워라고 해서 저게 먹을 수 있는 꽃이거든요. 저걸 하나하나씩 다 꽂아줘요. 네. 저거 돈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저거 하나 때문에 고객들이 오는 거예요. 네. 저거 하나가 너무 예뻐서 저거 하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저거 하나 유튜브에 영상 올리려고. 네. 저희도 광고로 돌리거든요. 지금 이거는 하우투 서울이라는 건데 이 하우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트래블 패스 아시죠? 서울 트래블 패스 그 패스 하나 갖고 있으면 뭐 경복궁 갈 수 있고 여러 건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울 트래블 패스를 하우투 서울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유를 했는데 이 공유가 8만 뷰가 8만 뷰가 나왔어요. 8만 뷰가 외국인들한테 다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뷰 중에 딩고나 이런 거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 여자분 윤지민 씨라는 개인적으로 돌리시는 분 중에 8만 뷰씩 나오는 사람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대부분 푸드 아니면 트래블인데 이 푸드나 트래블을 가지고 8만 뷰를 찍어내신 분이라고 하면 꼭 봐보셔야 되고요. 리뷰들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 시스터즈는 처음 시작했던 건 떡볶이를 판매를 했지만 저희는 지금 채널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푸드, 한국에 있는 뭐 맛집, 먹방, 쿡방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이 32개 떴어요. 여러분 공유가 하나를 두개 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세요? 예. 네.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내가 브랜드가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도 돈 뭐, 아, 뭐, 물론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제 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쓰시면 광고 뭐, 도달료 많이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쓰는 광고료는 한 달에 10만 원 언더예요. 절대 10만 원 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10만 원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동남아시아 시장을 가시는데 페이스북에 최소한 영어는 제발 집어넣어 주세요. 최소한. 네. 동남아 시장에 진출을 하시려고 하는데 최소한 제발 영어 한 줄은 써주세요. 영어 한 줄도 안써 계시면 대체 어떻게 광고를 하실 생각이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광고를 어떻게 하시냐면 한국 신문에서 광고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타겟층이 한국 신문이세요? 네. 한국 분들이 그 나라에 사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외식을 바로 줄입니다. 네. 환율이 떨어지면 현재 제가 필리핀에 갔을 8년 전에 환율이 30까지 치솟았는데요. 지금 현재 필리핀 마닐라의 페소가 2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한국 분들은 당연히 외식을 바로 줄이세요. 네. 왜냐면 환율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쓸수 있는 돈에서 많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거를 메꾸려면 외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계속 반복하는데 자꾸 한국 신문에다가 하세요. 근데 한국 신문이요. 가보서 아시겠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치 계약하셔야 되고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 훨씬 유기적인 도달률이 빠르게 나오고요. 빠른 효과를 나올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세 가지는 무조건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동남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해주세요. 제발.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말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네. 최근에 만나던 MCN 대표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남아 진출을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공유 한 5만 개씩 뜨셔요. 근데 이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선 가능하죠. 한국 사람들의 말에 유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유의를 과연 영어로 번역이 가능하냐? 네. 번역 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소개팅 해가지고 막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아막 이렇게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 아, 여자가 마음에 안 들구나. 예. 이건 통상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동남아 사람들이 알까? 몰라요. 외국 사람들 몰라요. 이거 한번, 아, 그냥 고개를 끄덕였나 보다라고 아는 거지. 이걸로, 저 여자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집에 가고 싶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한국적인 요소를 집어넣지 말고 너무 많은 말을 집어넣지 말아라. 예.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를 돌리시고 싶으시면 최소한 30초에서 확끌 수 있는 뭔가 어트랙션한 걸 끌어라. 그리고 3분을 넘기지 마셔라. 유튜브는 무조건 해라. 인스타 제발 하셔라. 영어 꼭 집어넣어라. 그리고 최소한 더보기가 뭔지 아시죠? 페이스북 해보셨으면. 더보기 누르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혹시 아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요는 누르지만 더보기를 누르진 않아요. 저도 오늘 페이스북을 한 3시간을 했지만 더보기를 누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글 이렇게 막 장문에 글뭐 우리나라 음식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가 들어갔고 뭐 간장이 들어갔는데 이 간장은 어디 나라 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볼까요? 안 봐요. 딩고 푸드는 말이 한마디도 안 들어가죠. 대부분 1분 30초짜리로 끝나거든요.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거 보고 음식 따라 하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 길게 만들지 말 것,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동남아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거의 적어요. 예. 모든 브랜드들이 특히 외국에서 들어왔던 모든 브랜드도 전부 다 페이스북을 활용합니다.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활동하실 것. 예. 오늘 찍었는데 삘 받아갖고 내일 찍고 이런 게 아니라요. 주기적으로 뭐 매주 월요일에 찍을 거면 매주 월요일에 찍고요. 매주 화요일에 찍을 거면 매주 화요일에 찍고요. 뭐 일주일에 두번 찍을 거면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주기적으로 찍어주셔야 돼요. 저도 해보면 이 도달률이 나왔을 때 원래 같았으면
그 주에 한 번 더 영상이 나왔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필리핀 출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찍었어요. 그 다음 영상을 광고를 똑같이 돌렸죠. 당연히 반토막 나요, 광고율.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는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귀찮아해요. 네. 개인 계정을 들어가는 것보다 페이스북 페이지 계정을 들어가는 거 더 귀찮아하기 때문에 계정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끊임없이 뭔가 컨텐츠가 계속 쏟아져야 되는데 여기서의 팁을 드리면요. 제발 정보성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정보성이 들어가 있는. 그냥 이거 좋아요, 이거 맛있어, 이거 좋아요, 신기해요, 뭐 이런 즐거워, 이런 거 말고요. 이분이 제일 잘하시는 건 컨텐츠가 다 정보성이에요. 서울 트래블 패스를 갖고 있으면 여기를 갔을 거, 여기 갔을 거, 한복은 어디서 빌렸을 거, 여기서 뭘 먹었을 거, 뭐 새우깡은 이런 맛이고, 이건 얼마고, 이 가격은 얼마. 이런 정보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가보고 싶어 하거나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저 페이스북 페이지를 무조건 공유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트렌드와 문화는 그냥 찍어 가셔도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국 남자. 저 영국 남자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정말 어디 가나 얘기를 드려요. 제발 정말 외국 트렌드를 모르겠으면 영국 남자 하나는 보시라고. 제발 모르겠으면. 예. 영국 남자,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영국 남자가 나왔던 영상 중에 탑10 안에 드는 뷰수와 공유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국 치맥을 먹어본 영국인들의 반응을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영국인들이 치킨이랑 맥주를 절대 같이 먹지 않아요. 예, 버팔로 윙이 아니고 나서야. 그리고 1인 1닭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소이 갈릭이라고 하죠. 간장 마늘 치킨을 먹고 영국 분들이 하시는 말은 땅콩 맛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엄청나게 신기한 것들이 많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영국 남자, 이 아주머니는 망치. 예. 이분 스토리는 아시죠? 게임 중독자셔가지고, 게임 중독자이실 때 게임 하셨던 스타크래프트인가? 뭐 거기에 자기 닉네임이 망치셨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핸드폰 하나 켜놓고 만들었던 유튜브 영상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분 중에 가장 탑1이에요. 예, 저분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요. 쿡방으로도 저분이 탑이고요. 뷰스도 제일 잘 나오고요. 저분이 만드는 음식을 가지고 따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분이 만들어놨던 유튜브 영상만 보고도 리뷰만 봐도 아 지금의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 이분이 만들었던 것 중에 인기가 가장 좋았던 탑5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찹쌀 도너츠예요. 네. 정말 왜지?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런 트렌드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려면 매번 제가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고 뭐 일본에 갈 수 없잖아요. 최소한 유튜브라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배달의 민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배달의 민족이 가장 한국 브랜드 중에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폰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배민 프레쉬 이런 거 보시면 가장 외국 사람들에게 먹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뭐 소위 말하는 병맛 나는 광고 같은 것들도 보면. 배민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요. 컬러감도 제대로 갖고 있고요. 배민 프레쉬의 배민 트럭만 봐도 아 배민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를 볼 수 있고요. 배민 패키지만 봐도 아 이 배민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배민스럽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배민답다, 배민스럽다. 그 브랜드가 그렇게 되는 순간 전 다 일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랜드가 그렇게 되는 순간 전 그 브랜드는 평생 살아남을 수 있고 100년간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의 제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에 활동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런치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브랜드 로컬라이제이션 한다고 할 때 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해요. 그리고 해외 무역을 하고 있고 네. 문제는 유통하시는 분들은 사실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어서 맞아요. 같이 일할 때 되게 어려워요. 브랜딩으로 가치를 설명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하시고 그래서 저는 찾으려고 했던 방법이 로컬에서 브랜딩하는 사람을 찾지 않고서는 이제 승부를 못한다고 보는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네. 분들을 찾은 게 그런 거에 대해 혹시 팁이라는 게 있을까요? 새로운 나라를 뚫거나 그런 거 할 때? 페이스북 저는 대부분 페이스북 많이 만나는데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동남아시아나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브랜드를 기획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네.
브랜드를 만드신다고 뭐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 브랜드를 만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MF를 가져가서 그냥 한국에 있는 그냥 이걸 뜯어다가 가져가서 했던 거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 브랜드 기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살짝 좀 퀘스천 마크가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하시기는 하지만 사자면 진짜 브랜드가 네 진짜 진짜 정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케이스가 하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주위에 그런 분들에게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제가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한 저랑 같이 일 안 해도 되니 제발 제 브런치 기사라도 글이라도 읽으면서 최소한 이런 내용이 있다를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 활동 좀 하세요. 페이스북 활동하시는 저도 동남아시아에서 정말로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 다 페이스북에서 많이 만났고요. 지인분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죠. 근데 이거 있어요. 로컬라이제이션 하실 때 제가 스타벅스랑 똑같은 방식 70대 30대 60대 40대인데요. 스타벅스는 동남아시아 어느 시장을 가도 다 똑같은 느낌과 분위기가 나요.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 간다고 다른 느낌 나고 싱가포르 간다고 다른 느낌 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나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스타벅스는 다 똑같은 분위기에 똑같은 맛이 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파는 빵들이나 메뉴 디저트류들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70대 30이에요. 70이라는 정체성을 가져가고요. 30이라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브랜드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는데 고객은 이 브랜드가 같은 브랜드인지 몰라. 그래서 인터내셔널 브랜드로 취급받지 못하는 경우들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가시는 말레이시아에 가시는 싱가포르에 가시는 색채가 똑같아야 돼요. 굳이 동남아 하나 찍어가지고 한국 브랜드가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 어디가 제일 시장성이 크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브랜드마다 좀 달라요. 네, 그 브랜드마다 정말 달라요. 필리핀 같은 경우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진출을 많이 하시는데 다 가능한가라고 보면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브랜드의 색채마다 좀 달라서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건 진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국 디저트?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지금의 한국에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드는 브랜드의 방법을 리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리브랜딩이 안 되고 나서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극구 반대합니다. 네, 정말 극구 반대합니다. 네, 물론 정말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뭐 제 건 아니니까 하셔도 되는데 리브랜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 좀 반대를 하고요. 디저트나 이런 쪽이라고 하면 저는 어느 나라다 가능하긴 하겠지만 하시기 전에요 그 나라의 색채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그 인그레디언트가 있는지 제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지? 제가 되게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코타 치즈 샐러드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필리핀에서 죽어도 못 만들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 수는 있어요. 가격이 안 맞아. 네, 우유가 너무 비싸. 네, 그런 이제 탈지분유 같은 건가 말고 정말 생우유 있잖아요. 그런 그 익스파이리가 뭐 일주일이나 5일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프레쉬한 밀크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는다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리코타 치즈를 만들었을 때 대체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몇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나라에 진출하고 싶으시면 최소한 그 나라에 가셔서 대형 매장 한 세네 군데 슈퍼마켓 정도 돌아보시면요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인그리디언트 다 나와요. 그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